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러 가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어려울 때마다 저희 3프로TV를 찾아주신 분이고, 정말 어렵다는 게 뭐 장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겁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너무 헷갈릴 때, 이럴 때 명쾌하게 또 그래도 나름의 뷰와 시선, 또 해결책, 솔루션을 저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네. 인공지능 같아요, 저는. 이분 보면. 제가 네. 진짜 네. 개인적으로도 친해서 네. 모임을 하면 네. 모르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바이오면 바이오, 네. 메타버스면 메타버스, 보면 네. 화학이면 화학. 그래서 실제로 별명도 네. AI 이다솔입니다. 네. AI 이다솔. AI 이다솔. 네. AI 이다솔. 이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다솔입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까지 부장님이셨는데 네. 이번 이제 해 바뀌면서 아마 이사님이 된 것 같습니다. 매년 승진하는 것 같아요. 매년. 아닙니다. 그냥 뭐 네. 어떤 올해 네. 올해 했습니다. 매년도 사실은 우리 이다솔 이사님 네. 같은 경우는 뭐 분기별로 하셔야죠. 아, 네. 또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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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다솔 이사님과 함께 지금의 일단 시장에 대한 해석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하루에도 3%씩 2%씩 막 이렇게 빠지는 게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뭐 물론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겁나는 시장이고, 도대체 뭐냐? 정프로는 이제 나름의 분석을 이제 또 하긴 했었는데, 예,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강한 불만이 좀 전 있는 거죠. 네네. 네, 아니 뭐 주주의 가치도 전혀 보장하지 않고 뭐만 하면 자꾸 저 상장해 가면서 저 자꾸 분산시키고 이런 데서,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사건도 계속 터지는데 이런 데서 제대로 된 가치가 나올 수 있냐? 지금의 가치가 오히려 적정 가치일 수 있다라고 이제 정프로는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이다솔 이사님. 네, 일단은 1월 달은 정말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고 사실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면 다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1월 달에 힘들지 않으셨다고 하면 주식을 안 하셨거나 네. 뭐 상당히 좀 반대 포트 있는 분이셨을 텐데, 그러니까 통상 이제 저희가 1월 효과라 그래서 1월 때는 조금 뭐 연초 기대감들이나 새해 좀 주목받을 테마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익을 내주면서 그 해장을 스타트를 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한 달 지나고 보니까 정말 벌어진 이슈가 A4 한 바닥에 안 적어질 정도로 하루 걸러 하루 이제 이슈가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사실 저도 현장에서 있으면서 그 들으시는 분들이 뭐 3%나 여러 매체 들었을 법한 네. 뉴스들과 현상들을 겪으면서 지금 뭐 장을 이제 보내고 있고, 뭐 저라고 뭐 저만 여러분들 모르시는데 저만 유독 알고 있는 이슈도 없는 것 같고 그 모두가 그냥 하루하루 매일 새로 나오는 이슈를 이제 소화하느라고 좀 바쁜 상황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일단은 1월 달 저도 이제 좀 뭐 포트가 이제 터지면서 계속 이제 좀 대응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첫 번째로는 아 이제 확실히 시장의 색깔이 이제 유동성과 금리에 대해서는 민감해졌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작년쯤에 한참 논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장이 소위 계절로 표현했을 때 이게 여름이냐 뭐 늦여름이냐 가을이냐 여러 가지 이슈들의 논쟁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지금 스타일상으로는 확실히 이제 유동성이 일부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너무 비싼 주식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그 이상의 밸류를 안 주려고 하는 움직임은 확실히 포착이 되는 것 같고 네. 대략 그게 기준으로는 PER 기준으로 한 20배에서 많이 주면 30배 정도 영역.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00배짜리 주식이 성장하면 200배, 300배를 가도 시장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같은 성장을 하는 주식이라도 50배가 100배 가는 거 부담스럽고 100배가 200배 가는 부담스럽고 이제 뭐 한 10배 중반에서 한 20배 30배까지 가는 정도는 허용하는 부분인 거는 확실히 스타일이 바뀐 상황인 것 같아서 향후에 이제 신규 종목들을 매수할 때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성장하냐 안 하냐만 봤다고 하면 성장하는데 멀티플이 몇 배 정도일까를 좀 같이 염두에 둬야 되는 현상이 하나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진짜 약간 그 소위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저희 표현으로는 그 고점을 강하게 치고 나가는 종목들의 개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소위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강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돌파를 하는 모양들이 아니라 대부분 고점 가면은 뭔가 물량이 나오면서 밀리고 밀리고 한 고 밀리는 현상 일주일 반복되다 보면 악재가 나와서 하루에 뭐 10% 하락 한두 방 맞고 다시 번 거 다 토해내고 또 다시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조금 돌파하는 시점에 계속 조금씩 저항을 받으면서 밀리다가 한 일주일 밀리다가 또 악재 나오면 한 10% 맞으면서 또 소멸돼 버리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확실히 그 유동성이 빠지면서 장이 좀 힘이 뭐 약해진 거는 뭐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 저도 이제 그 제포트나 1월 달을 정리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결국은 이제 터진 거는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여기로 왔는데 어쨌든 지금 각자 본인이 이 현상을 미리 예측해서 잘 대응했건 혹은 조금 현상을 캐치 못해서 대응을 잘 못했건 간에 어쨌든 1월 달에 하락장은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이 계좌가 진짜 제 계좌인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굉장히 진짜 피눈물이 나고 속상하지만 일단 오늘까지 번 돈이 내 계좌라는 거 자체를 일단 받아들이는 것부터 뭔가 이 복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락장에 제가 그 반복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이 하락이 진짜 뭐 어느 수준에서 멈출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단언드릴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입은 손실을 복구하는 거는 이 하락장이 언제든간 좀 둔화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타날 때 내가 어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반등장에 만회할까를 결국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좀 속상할 때가 내가 하락장에 들고 있던 종목들이 하락이 멈추고 반등할 때 내 종목이 꼭 반등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좀 속상할 때가 나는 어쨌든 주식을 내가 좋아하는 거 들고서 하락장을 다 버텨냈는데 반등장에 다른 스타일들이 등장하면서 다른 주식들이 치고 올라갈 때 지수는 반등하는데 내 계좌가 회복 못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좀 속 쓰리는 구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들 한번 우선순위는 좀 속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도 내가 한 번 더 빠져도 살 수 있는 종목과 혹은 좀 어영부영 끌려 내려오면서 사실은 본인도 이미 약간 뭐 애정과 투자 포인트를 잃어버렸는데 그냥 좀 억지로 들고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들을 좀 한번 솎아내는 소팅이 한번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의 주도주가 될 종목들을 잘 결국 관찰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할 때 어느 섹터 쪽에서 혹은 어느 테마 어느 이슈 쪽에서 네. 조금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애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다음 장의 시작이 매우 중요하겠죠. 네네. 다음 장 시작할 때 좋은 주도주를 갖고 쫙 가는 게 이제 당연히 승리하는 첫 번째 원칙이겠으나 네. 지금 현재 말씀하신 큰 두 가지 원인이 금리에 우리가 좀 많이 민감해졌다는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뭔가 올라가려고 할 때 힘내는 제대로 된 주도주들이 지금 안 보인다. 그건 아마도 좀 시중에 돈이 그렇게 많이 풀리지 않았거나 이제 투심이 좀 약해졌거나 뭐 이런 이유겠죠? 네네. 그럼 이제 이게 해소가 돼야 네. 즉 금리에 민감해지지 않고 혹은 네. 유동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계기가 있어야 네. 어쨌든 지금보다 다음에 시작되는 장이 이제 올라갈 때가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 두 가지 전제가 만약에 없다면 그래서 네.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혹은 유동성도 더 공급될 일이 별로 없다면 제 아무리 뭐 무슨 좋은 종목이나 이런 애들을 내가 잘 고르는 뭐가 있다 하더라도 안 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고르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네. 저희가 과거에 이제 뭐 구간들을 이제 쭉 훑어보다 보면 네.
어찌됐건 금리가 올랐다가 내리면서 유동성을 조절했던 거는 중앙은행이 늘 하던 기능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자산시장은 늘 출렁임을 주면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올해 장을 준비하면서 제일 그냥 염두에 뒀던 것들 중에 하나는 그 대표적으로 2011-12년도에 소위 이제 미국에서 유동성 회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대한민국의 6년 박스권장이라고 불렸던 2011년 여름부터 16년 사이의 장 패턴을 봤을 때 네. 그 당시가 사실 지나고 보면은 지수는 6년간 오른 게 없고 계속 고점 대비 10%와 -10% 하락을 하면서 계속 반복됐던 장인데 네. 실제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시장에 참여했던 모든 투자자들이 다 주식에서 손실을 봤냐 했을 때 그냥 제가 경험적으로 제 주변에 제 또래에 소위 저랑 같이 리서치에서 일을 하다가 전업으로 나갔던 분들 중에 네. 그 시기에 또 오히려 굉장히 주식으로 큰 부를 일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지수는 안 올라갔지만 지수는 그때 6년간 박스권이고 심지어는 2150과 1850을 3년간 왕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엇박자를 타면 계속 한 구간마다 20%씩의 손실을 내면서 계좌가 녹을 수 있는 장의 색깔들이었는데 근데 그 장에서 소위 좀 주식으로서 불을 읽었던 사람들은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었나 이런 네. 것들을 만남에서 여쭤보기도 하고 또 뭔가 힌트를 얻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 당시의 패턴을 봤을 때 가장 힌트가 됐던 것들은 소위 매크로 관련된 탑다운 방식의 주식들이 아니라 바텀업 단에서 개별 종목 중에서 소비가 살아나는 아이템들을 이 매크로 환경에서 금리 뭐 경기 산업 섹터 이렇게 분석해서 내려간 방식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히트 상품들이 나오고 그 히트 상품이 나오는 제품들을 캐치하고 그것들에 대한 그 상장 종목을 조금 먼저 캐치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 시기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었다라는 네. 특징들이 있어서 그 작업이 개인 투자자들도 충분히 가능한 작업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 조금 작년 재작년보다는 개인 투자가가 하시기 훨씬 어려운 작업인 건 맞고요. 다만 이제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내 주변에서 있던 것들 중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존에 쓰던 화장품의 브랜드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브랜드를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브랜드 같은 것들이 네. 옆 사람도 쓰기 시작하고 옆 사람도 쓰기 시작하고 하면서 확산됐을 때 이 기업이 밸류에이션이 10배 안짝에서 거래되면서 상장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먼저 쫓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따라가는 패턴을 리서치들이 선에 왕왕 하게 되고 네. 뭐 최근에도 이건 정말 일례입니다. 제가 뭐 투자한 종목도 아니고 제가 조식을 보면서 이런 종목들이 또 요즘은 좀 매기가 있거나 느끼는 게 국순당이라는 주식을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최근에 보거든요. 네. 이 국순당이라는 회사가 이제 막걸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전혀 어떤 뭐 기업의 실적이나 매크로적인 측면이나 성장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 뭐 한 2, 3주 전부터 장은 계속 폭락하는데 어쨌든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사는 수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이게 왜 자꾸 오르지 하면서 보다 보니까 뭐 그런 리포트들이나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순당이 출시한 막걸리가 네. 현재 이제 국내에서 매출이 늘고 있고 해외 일본이나 수출 쪽의 지역이 늘어가면서 실제 주변에 막걸리를 먹는 사람이 늘었는데 이게 기업의 실적으로 조금 올라서려는 포인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관련 리포트를 보면은 국순당이 지금 실제 본업에서 막걸리 판매량이 늘면서 올라서고 있는데 자회사를 분석해보니 뭐 스마트팜을 하는 자회사 두 개를 갖고 있대더라. 네. 예를 들면 이런 류의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얘기는 제가 지금 국순당을 드리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종목의 아이디어를 찾는 접근 방식이 작년, 재작년에는 돈이 풀렸으니까 정부가 친환경 ESG로 밀어붙이니까 전기차 보조금이 풀려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환경 이슈를 해결하려면 전기차가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테슬라가 잘 팔릴 것이고 쪼개고 쪼개고 가다 보면 배터리를 사야겠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답을 찾는 방식은 똑같은데 이 답안지로 가는 여정이 사실 작년, 재작년은
탑다운에서 시작했거든요. 경기가 혹은 금리가 혹은 정부의 보조금이 산업의 캐펙스가 그래서 제일 윗단에 있는 경제부터 하나하나 쪼개고 내려오다 보면 마지막에 산업군이 나오고 이 산업군이 일제히 올라섰던 게 작년 재작년에 주도주를 찾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소위 예를 들면 뭐 오늘 에코프로비엔까지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그냥 뭐 예시를 들어보면 LG화학이 테슬라가 잘해서 LG가 수주를 받으면 LG 밑에 있는 밴더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을 했던 그러니까 섹터를 잘 찾으면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들을 돌아가면서 매수를 해도 살 수 있었던 것들이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주도주를 찾던 방식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예를 들었던 국순다 같은 경우에 국순당이 잘 팔린다고 해서 하이트 진로가 잘 팔리는 거 아닙니다. 주류업인데 같은 주류업인데 주류업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주류업 안에 있는 막걸리란 하나의 카테고리가 좋은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는 모든 막걸리가 다 좋냐? 그렇지도 아니고. 않습니다. 네. 다만 그냥 하나하나 술을 한 잔 한 잔 마시다 보니까 뭐 국순당이 어떤 새로운 제품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잡혀서 이것들이 매출로 이어지고 여기서 이제 기업 분석의 아이디어들이 출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인 거 맞고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금리라는 게 이미 페드에서 어쨌든 방향성은 보여줬습니다. 올릴 것이고 유동성을 작년같이 공급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주어진 숙제인 거죠. 저희한테. 네네. 그럼 여기서 투자자의 선택은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장에서는 내가 못할 것 같다고 하면 사실 지금이라도 좀 주식을 오히려 쉬는 게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고 만약에 게임이 룰이 바뀌었다고 하면 시장에 참가자는 두 가지 선택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뀐 게임의 룰을 새롭게 학습을 해서 이 게임의 룰에서 한 번 더 뭔가 투자라는 어떤 행동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 게임의 룰이 나에게 좀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실 모르는 세계에서 내 돈을 들고 뛰어드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고 그렇죠. 또 너무 이 결과적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 저도 여기 뭐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고 되게 조심스럽고 저도 되게 힘든 1월달을 보내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벌어진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스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바뀐 환경이라는 거는 주어진 명제인 것 같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네, 그 안에서 어쨌든 우리가 1월달에 깨먹은 계좌들을 연말까지 한 칸 한 칸 복구해 나가야 될 텐데 네. 그럼 우리가 어떤 방법과 어떤 전략으로 이 한 칸 한 칸 복구해서 결과적으로 연말에 우리의 계좌를 올해 돈을 버는 해로 끝낼 것이냐 결국은 이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이사님 약간 숨 좀 돌리게 네네. 우리 정프로님 방금 그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어쨌든 조정은 끝날 거고 또 시장은 반등이 들어갈 네. 건데 그 반등이 들어갈 때 그 주도주를 우리 개인들이 그걸 찾을 수 있냐? 그러니까 게임이 그죠? 안 되는 거 아니냐? 기업들은 무슨 애널리스트, 네. 뭐 매니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정보력으로 갈 텐데 할 건데 네. 우리가 그 장에서 먹을 수 있을 수 있냐 이 중요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방금 이다솔 이사가 얘기했던 2011년부터 16년까지 그 박스권장에 개투화로 나와가지고 돈 번 매니저들 많았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종목 장세였으니까. 네. 그리고 그 종목은 탑다운에서 내려오는 그런 뭐 2차 우리가 2차 산업 뭐 이런 인프라 관련된 거 그런 게 아니라 개별 소비재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개별 소비재를 아유 어떻게 개인이 그걸 알아내 그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아니에요. 그 개인이 알아내기가 훨씬 쉬운 건 아닌데 동일한 그 입장이에요. 펀드 매니저 특히나 옛날에 피터 린치처럼 네. 책상에서 월화수목 금금 하는 감사 보고서 읽고 있는 사람이 알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었냐면 2011년도에 제가 집에 갔더니 CNN 뉴스에 소녀시대가 나온 걸 봤냐라고 우리 집사님 물어보는 네네네. 거예요. 기억나시죠? 뭐 알겁니다. 네네. 네네. 그때 2011년에 8월 달에 미국의 다우가 최근처럼 이제 확 빠지는데
그때 우리나라 코스닥이 2011년 8월 달에 25%가 빠져요. 한 달에. 네. 예, 한 달에 25%가 빠지고 종가는 마이너스 한 8%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런 장에도 불구하고 SM이라는 주가가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세장일수록 우리가 주도주를 찾기 쉽다는 거죠. 아니 이 난리통에 왜 쟤는 신고가가 나느냐를 항상 제가 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SM이 시가총액이 역사적 고점은 3천억을 돌파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왜 이래 돌파하지? CNN에서 소녀시대가 나오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네. 그 동남아나 여기서만 통하던 SM이 네. 이제는 글로벌하게 통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거, 네.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갔어요. 1년 만에. 근데 그거는 네. 저나 그냥 예를 들면 전업투자자가 네. 아닌 예를 들어 직장인인 A씨와 우리 전무님이 동일한 조건이잖아요. 네, 퇴근하고 집에 조건이에요. 가서 그건 동일한 조건인데 자 그러면 SM을 그럼 내가 한번 저 손해시대가 CNN 나한테 한번 볼까? 그러면 이제 그 기업 보고서부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개인이 그걸 보고 있는 것이 하루 종일 그 보고서며 이런 것들을 화려한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그 기관들의 뭐 펀드 매니저나 혹은 뭐 기관들의 애널리스트들과 비교할 때 이게 게임이 되겠냐는 거죠. 같은 SM을 발견했어요. 네. 근데 누가 더 먼저 접근할 수 있겠냐.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네. 회의를 했거든요. 네? 이렇다는데 SM을 봤어요. 시가총액 3천억인데 그 전해 벌었던 수익이 110억이에요. 2010년도. 네. 네. 그러면 110억에 3천억이니까 벌써 PR이 30배가 됐잖아요. 아유 너무 비싼데요. 또 우리 직원 중에 또 한 명이 그래요. 아유 그쪽 기업들은 회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금도 비슷한 분위기잖아요. 네. 아, 우리 기업도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데 그 해에 상반기에 200억 수익 나고 하반기에 또 한 2,300억 수익 나면서 이익이 많이 급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총이 이제 1조 4천원까지 가는데 그때 2011년도에 SM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갤럭시 노트가 2011년 한 10월 달에 나와요. 그러면서 애플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장에 완전히 그냥 절대적인 지존으로 딱 자리 잡고 다른 네. 휴대폰 기업들 다 망할 것처럼 그런 분위기에서 네. 삼성이 2010년 10월 달에 갤럭시 S 먼저 나오고 그때는 별로 반응을 못 봤다가 예, 11년도에 이제 노트 내면서 13년까지 글로벌하게 스마트폰 시장 1등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소비의 패턴의 변화를 우리 개인이 알 수가 없을까? 라고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은 뉴스나 경제지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야 S 갤럭시 S20이 잘 팔린대 요 정도 알겠죠. 주변에서 네. 주변에서 갤럭시 노트를 사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는 우리가 그거,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거는 동일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 직업 투자자와 네. 예를 들면 기관에 계신 분과 그냥 개인 투자자와 그거는 동일하다. 네. 그럼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더 빠른 정보를 익히는 거는 기관 투자자가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기관들도 네. 고정관념이 있는 기관들은 네? 아유 아이폰 아 그럼 고정관념 계속, 때문에 네 계속 아유 무슨 삼성이 허들이 됐다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네. 아 근데 오히려 더 순수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개인이 그러니까요. 가능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달서 이사가 얘기하는 게 네. 바텀업으로 네. 접근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소비 패턴을 보면서 네. 조금만 빨리 아 이런 이제 소비의 어떤 뭔가 붐이 일어나네 했을 때 들어가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참고로 저는 거죠. 친구가 없습니다 거의 친구? 친구가 거의 없어요 무슨 친구야?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볼 친구가 없어요 자 우리 이사님 모시고 저희가 너무 많이 질문하는데 네. 하여튼 네. 일단은 진짜 어려운 장인 건 맞고 또 진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너무 좀 불리한 환경도 1월 달 저희가 너무 많이 확인을 해서 진짜 좀 속상한 1월 달을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죠 노력을 혹은 내가 내 가족과 나의 삶을 조금 경제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결국 투자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들이 뭘까를 고민해보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앞서 이거 시황 얘기 말씀을 드리고 네. 근데 뒤쪽에 최근에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아, 우크라이나. 좀 큰 우크라이나 네. 이벤트인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갖고 있는 생각들을 아, 좋습니다. 좀 말씀드릴까 싶은데 그것도 전 세계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요거는 네. 저도 연말까지는 뭐 이렇게까지 커질까 생각했던 이슈인데
생각했던 것도 너무 이벤트가 커지고 있어서 네. 그냥 좀 간략하게라도 좀 어떤 정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서 네. 그거는 제가 칠판 보면서 아, 설명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칠판을 통해서 전자칠판입니다. 꽤 고가의 전자칠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칠판. 자, 그러면 한번 전 세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우리 이다솔 이사님의 우크라이나발 악재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또 어떻게 갈 것인가. 물론 이제 국제 정세를 뭐 열심히 보고 계시니까 또 이런 설명도 주실 것 같은데 정말 AI입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이다솔 이사님. 자, 한번 그러면 우크라이나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뭐 지정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지극히 지식쟁이 관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일단 이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 벌어지는 배경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그래도 좀 포커스를 하는 게 향후에 우리가 지금 깨진 계좌를 복구하는 데 유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냥 인사이트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지도를 보시면 우크라이나의 위치는 네.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가 러시아고요. 네. 아, 우크라이나 여기가 우크라이나죠. 네, 네. 지도가 잘 안 보이네요.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여기가 있고 유럽과 사이죠. 러시아와 네. 유럽 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요 소위 동유럽 전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스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러시아가 그 유럽의 가스의 상당 부분을 제공한 나라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오는 가스는 요 중동 지방에서 소위 LNG라는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이런 루트로 들어오거든요.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래서 네. 우리 입장에서는 LNG가 되게 중요하고 이 LNG를 수송하기 위해서 운송로 확보와 LNG 선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 러시아에서 이 동유럽을 거쳐서 제일 메인 시장이 독일로 가는 이 파이프라인 대부분 PNG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PNG. 내추럴 가스인데 이거는 리퀴드로 액화한 가스고요. 그렇죠. PNG는 파이프라인으로 보내는 가스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수입하는 LNG와 PNG의 가장 큰 차이는 똑같은 천연가스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100도 이하로 액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배로 먼 길을 돌아오는 가스고 PNG는 바로 쏩니다.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PNG의 장점은 LNG 대비했을 때 가격이? 단가가 압도적으로 쌉니다. 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어쨌든 이 독일을 포함한 유럽, 서유럽 쪽에 동유럽을 거쳐서 이 가스를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메인스트림 중에 이제 노드스트림이라는 노드스트림. 네, 노드스트림이라는 네. 파이프가 이 러시아에서 발트에 거쳐서 독일로 직접 가는 게 하나가 이미 하고 있고 네. 두 번째 거가 이제 완공을 해서 이걸 이제 승인을 한 해 만에 이거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미국 입장에서는 가스만 놓고 봤을 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 늘어난다는 거는 어쨌든 이 러시아가 이 서유럽에 가지는 영향력이 커진다는 입장이죠. 근데 여기서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게 독일은 가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군사적으로 독일은 미국과 가까운 국가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 건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독일이 지금 명확한 스탠스를 안 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예전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친러시아 국가일 때는 갈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양 진영이 적당히 타협하는 시선에서 아 그래 너는 가스 팔고 적당히 분쟁 나지 않으면 그냥 우리 서로 좀 적당히 모른 척하고 살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 진영 쪽이 이제 나토라는 군사 동맹 쪽에 가입을 이제 계속 희망하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가 나토에 가입하는 건 못 보겠다 내가. 그렇죠. 그냥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의 미사일 방어 기지가 폴란드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 한 칸 더 들어온다는 얘기는 러시아랑 국경을 닿는 지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적당히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가져가거나 내지는 적어도 노드스트림 2를 승인을 하면서 이 지역을 뭔가 그냥 적당히 좀 중립지대스러운 영역을 남기고 싶은 수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계속 일촉즉발 상황까지 가고 있는 뭐 이런 현상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독일하면 정프로님 네. 어떤 이 에너지원 했을 때 독일은 뭘가 제일 떠오르시나요? 독일이요? 네. 독일은 가스. 독일은 전 세계에서 네.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신재생 가스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가스 신재생인데 처음에는 이게 네. 가스 같은 거 주로 쓰다가 얘네가 이제 태양광, 네. 풍력을 많이 쓰다가 네. 이 그리드의 단점들은 이 그리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탄소를 감축하자는 트렌드 가다 보니까 네. 독일 입장에서는 이미 풍력과 태양력으로 다 전환시켜버렸고 2020년에는 석탄 발전을 완전 없애버릴 거고 원전 3개 남아있는 것도 폐쇄를 시킬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흔들릴 경우에 이 가스란 어쨌든 대안을 갖고 있어야 본인들도 에너지망을 지금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이 가스라는 기본적으로 이 가스라는 에너지 자원을 놓고서 미국과 러시아와 독일의 입장이 서로 좀 엇갈리면서 뭔가 합의점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 가스가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전 세계에서 기름은 우리가 유가를 계산할 때 배럴당 몇 달러 네. 이렇게 계산하죠. 네네. 근데 그거는 두바이유를 계산할 때도 배럴당 달러로 쓰고요. 그렇죠. 브렌트를 쓸 때도 달러로 쓰고 WTI 쓸 때 달러로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거의 대부분의 기름은 달러로 결제됩니다. 네.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거를 하루에 전 세계에서 쓰는 달 석유량 곱하기 365를 해서 그거를 유가로 환산해보면 거의 뭐 1년에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 발행량 이상의 금액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드리는 이유가 뭐 숫자는 뭐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 기름을 쓸 때 달러로 쓰죠. 네. 그 다음에 뭐 석탄. 그 다음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자원, 광물들. 원자재 거의 대부분 달러로. 거의 원자재들. 네. 곡물. 네. 거의 대부분 달러로 거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뭐 얘기하던 이렇게 기축동화국인 어떤 미국의 핵심 지위 중에 하나가 소위 페트로달러라고 하는 1970년대 중반에 사우디와 맺은 협정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어떤 자원들이 달러로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근본이대를 폐지하고도 사실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 배경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자원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달러의 어떤 발권력이 지금 이 페트로 달러를 유지하는 그 달러의 발권을 유지해서 상당히 주요 수단 중에 하나인데 네. 최근에 러시아가 이 중국 쪽으로 지금 파이프라인을 뚫고 있고 유럽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뚫고 있고 그리고 계속 이쪽 지역을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네. 이쪽으로 나가면 러시아는 생각보다 항구가 없는 나라거든요. 남쪽 막혀 있고 북쪽으로 뚫렸는데 북극이고 네. 서쪽엔 바다가 없고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항구를 갖고 있는 거는 이쪽밖에 없어. 근데 이 우크라이나나 크림반도 쪽으로 나가면 어쨌든 이 터키 보스포러스 해협을 거쳐서 지중해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집트 껴서 이쪽으로 나오거나 항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석유 쪽 관련, 이 자원 관련해서 미국과 이런 러시아 혹은 이란, 이라크들의 핵심적인 이 관계는 이 자원 쪽에서 달러 결제 계속 유지하고 싶은 미국의 권력 한 축과 내 나라에서 내 기름을 파는데 이거를 왜 내가 우리 통화로 받을 수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 통화 결제를 다변화하고 싶은 이 균열을 내고 싶은 진영의 계속 수십 년간의 갈등인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쪽 상황들을 지금 마냥 넉넉히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요거를 일단 하나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지금부터 한 5, 6년 전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에는 소위 소련과 미국의 냉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네. 가장 큰 단일 어떤 패권국이 된 이후에 소위 미국은 전 세계 경찰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경찰.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든 분쟁이 생기면 미국이 뛰어 들어가서 분쟁을 해결시키고 사실상 미국이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뭐 패권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근데 그러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간섭을 하고 다녔는데
그 현상의 가장 경제적인 핵심 고리는 미국이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분산화시켰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많이들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는 러시아랑 호주랑 브라질, 중동은 자원을 공급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자원들이 어디로? 중국으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중국과 동남아 지역 혹은 인도가 생산하고.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이거를 갖고 유럽이나 미국에 미국 같은 소비지로 수출했던 게 지난 한 30년 동안 가장 이 전 세계 경제를 지탱했던 분산 투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게 자원이 얼마만큼 원활하게 중국까지 운송될 수 있냐, 운송망. 그리고 중국에서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얼마만큼 완성 제품이 운송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해상에 있는 백길들이 분쟁이 생긴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자기가 주문한 물건을 받는데 굉장히 불편한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그 기간 동안 미국이 개입했던 대부분의 전쟁과 네. 어떤 시나리오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보면 내가 중국에 오도한 물건을 우리나라까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타이밍에 받을 수 있도록 이 해상 지역들 다 관리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소위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아메리카 퍼스트 쪽으로 미국이 정책을 바꿨고 네. 그게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에서 이어지면서 어쨌든 지금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세계의 패권은 이제는 소비도 내가 하고 네. 생산도 내가 할 거야. 너무 이 생산망을 해외에 놨더니 이런 뭐 중국이나 여러 가지 너무 밑에 있는 이머징 국가들이 너무 성장을 해서 본인들의 패권을 위협할 수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뭐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뭐 이 미국과 갈등 사태에서 일단 단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지전이지만 어쨌든 이게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네. 미국이란 나라가 타지 생산 자국 소비 상태에서 자국 생산 자국 소비로 가면서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이제 포기합니다. 네. 이제는 뭐 해외 주둔하는 주둔 비용 굳이 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동맹국이나 어떤 분쟁 지역 관리도 철저히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지역만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군사력도 해외 쪽 파병을 좀 축소시키고 있고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최근에 우리 기업들도 가장 큰 고민거리인 반도체도 어디서? 여기서 투자해. 자동차도 유럽에서 만들어. 미국에서 공장을 쳐. 네. 기타 등등등의 품목들이 전부 다 어쨌든 생산 설비들 다 지금 갖고 들어오는 쪽으로 번져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냥 너무 큰 국지전으로 확전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어쨌든 시장 친화적으로 해결됐을 때 그 이후에 그러면 비슷한 일들이 안 벌어질 거냐. 내지는 미국이 자국 생산, 자국 소비하는 이런 패턴들이 사라질 거냐 보면 그렇진 않다. 이거는 이제 계속 가는 거죠. 네. 네. 결과적으로 해서 이런 환경에서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는 이 국지전이 해결이 되면서 네. 주식 자산 시장의 리스크 팩터가 사라져야겠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투자의 기회들이나 혹은 산업의 스터디를 집중했을 때 미국에서 필요한데 미국에서 자급되지 않는 품목들 있다고 하면 그게 중요한 거네요. 요거는 어쨌든 간에 미국이 한국한테도 생산을 요청하거나 내지는 생산에 태크를 걸지 않는 품목이 될 거고 네. 이게 대체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쨌든 그쪽 산업에서는 드라이브 걸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지금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한테 미국 현지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산업이 네. 지금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산업입니다. 뻔히 보이듯이. 그 첫 번째가 반도체가 될 거고 그중에서도 최근에 뭐 비메모리 쪽들 투자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자동차 중에서도 소위 전장 관련된 모빌리티 네. 중심 증설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필요한 뭐 전장 관련 부품들, 배터리나 전장 부품들 들어가고 있고, 또 의외로 지금 미국에서 한국 쪽에 구매를 요구하고 있는 게 컨텐츠입니다. 네. 넷플릭스가 뭐 작년에는 5,500억을 집행했는데 뭐 올해는 한국 시장에 8,000억 이상을 집행한다든가 아니면 디즈니나 합쳐서 연간 1조 이상의 드라마 컨텐츠를 구입하기 위해서 한국 시장에 태핑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런 품목들인데 미국에서 자급이 안 돼서 한국 쪽에다가 증설 내지는 구매를 요청하고 있는 라인들이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쪽 관련된 애들은 어쨌든 지금 엎어진 마당에 상당히 지금 가격들도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좀 공부의 촉을 돌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의외로 미국에서 요청이 많은 품목 중에 좀 세부 품목 중에 들어가 보면 의료기기들이 좀 많습니다. 네. 의료기기 중에 미국에 있는 완성 브랜드가 OEM 자체를 한국에 주는 케이스들이 종종 보이고 네. 뭐 최근에 제가 보는 데이터 중에 이거 정말 저도 좀 보면서 계속 의외의 데이터인데 라면 데이터가 라면? 라면이 작년 하반기부터 네. 북미 수출이 40%씩 늘고 있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도 이거를 그냥 데이터 보면서 라면이 많이 팔리는 게 신기하다고 보고 있는데 정확히 왜 팔리고 있는지 저도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이런 수출 데이터도 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농심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미국 증설을 하는데 공장을 미국에 증설을 합니다. 아. 네. 안성탕면 만드는 안성에 증설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이거 되게 저희 관점에 되게 낯선 뉴스거든요. 그리고 뭐 예전에는 라면 관련된 미국 유튜브들 찾아보면 대부분 매대가 한인마트 위주였는데 최근에는 현지 마트에서도 네. 보이는 것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 봤을 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올해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네. 기본적으로 주변에 잘 팔리는 바텀업 제품들을 계속 면밀히 찾아봐야겠지만 어쨌든 큰 축 중에 하나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결국은 네. 본인 철저하게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제 산업을 재배분하는 단계에 들어섰고 이런 요인들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갈등을 앞으로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 이면에는 본인들한테 필요한 품목, 본인들한테 필요한 산업은 어쨌든 산업적으로 기회는 열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기본적으로 올해 이런 그 바텀업 내지는 잘 나갈 제품 찾을 때도 조금 포커스를 지금 소비력이 제일 왕성한 미국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것들 네. 혹은 미국 소비자들한테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분야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리서치를 좀 집중하면 네. 그래도 올해 우리가 1월 달에 깨먹은 계좌를 복구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업종으로 보자면 반도체 콘텐츠, 전기차, 전기차 부품, 뭐 의료기기 이런 것도 라면 네. 이런 건 포함해서 아마 이건 이제 미국이 필요하지만 미국이 자체 생산하기 좀 애매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에서 결국은 이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 이다솔 이사님의 생각이십니다. 네, 그리고 뉴스 중에서 네. 어떤 기업이 미국이나 북미 지역에서 증설을 한대더라. 네. 이런 거는 주변에 친구분 중에 관련 업종 종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친구 없다고요 저는. 그럼 제가 전화 주세요. 저희 저한테. 친구가 되어주세요. 제가 정프로님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물어보시면 네. 좀 더 확인.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을 찾는 출발점이 네. 그런 식으로 미국 증설을 하네. 네, 내 네. 지인 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다니는 거 누가 있지? 건너 건너서 이렇게 찾다 보면 네. 그 중에 잘 팔리는 무언가가 네.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바텀업에 내 계좌를 살려줄 빛이 되는 종목이 한두 개라도 걸리면 네. 올해는 사실 되는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다솔 이사님과 함께 올해 될 만한 업종들 한번 네. 이다솔 이사님의 뷰에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 그러니까 이 방송 끝나자마자 오늘 특별 방송 있죠. 김프로 네. 님과 윤지호 센터장님 그리고 또 김한진 박사님 네. 세 분이
같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그리고 올해 장 전망에 대한 아주 격렬한 토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김한진 박사님 오랜만에 권투글로브까지 끼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꼭 지켜보시고요. 우리 이다솔 이사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고 우리 또 박세익 전문님도 오늘 네. 저녁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신 이다솔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박세익 전문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